대한제국.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을사 늑약을 맺었다. 이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안중근 역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단지 동맹을 결성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1910년 2월 14일 일본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께서 수의를 한벌 지으시고 마지막 편지를 보낸다. 음치라,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았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항일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충남 전안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였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으셨다. 나는 유관순입니다.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 외놈들 손에 부모를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모자를 대라 합니다. 시킨 사람은 없다. 나 혼자서 꾸민 일이며 내가 주모자다. 구둣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끼얹고 또 시작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물었습니다. 바른대로 대라.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어린 것이 그리 했다면 믿겠느냐. 나는 그 자리에서 치마를 찢었습니다. 발에서 흐르는 피로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태극기다.
그것을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니 다시는 만세를 부리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 만세를 부른다는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너희는 남의 나라를 빼앗은 도둑놈들이다. 주인이 도둑놈을 쫓아내려는데 죄는 무슨 죄란 말이냐? 비록 두 손은 못 깨 있었지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재판장 그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나는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내 나이 17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외놈들의 소나기에서 조국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10번이라도 죽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옆방의 동지들도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온통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독립의사들이 독립을 위해 들불처럼 일어났다. 단재 신체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나는 단재 신체호입니다. 역사학자지요. 이곳 대전시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어리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지요. 민족의 정신을 민족혼, 국가의 정신을 국혼이라고 합니다. 국조 단군 왕검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어온 지 언 5천년. 지금 우리는 일제의 침략하에 식민지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에게 정신을 차려 국혼을 바로 세우고 독립의 의지를 갖게 할 것인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귀에 애국이란 말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두 눈에 나라라는 글자가 패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두 손이 나라를 위해 봉사케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혈혈 누누가 나라를 위해 솟구치게 할 것인가? 2천만 동포여, 우리 정신을 차리고
평생을 독립운동하시다 1932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극하셨다.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이 되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반을 지내신 김구 선생님도 귀국하셨다.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받아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큼의 넉넉함과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무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믿는다.